오늘 마가복음 또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A플랜 이후에 B플랜을 이제 가동하시고 이 B플랜을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영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늘 현재화시켜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2000년 전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현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는 늘 현재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어서 인류 구원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죠. 예, 이 일들은 고유한 사역입니다.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시죠. 열두 제자를 특별히 관리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사역을 하셔요. 전도사역이죠. 복음사역. 복음을 펼치시죠. 그래서 대중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그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셔요. 티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 병자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 다니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계속 다니시죠. 그리고 이제 그 찾아다니는 과정 가운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중 사역을 가지고 3대 방법을 가지고 제 십자가 사역, 또 제자 훈련 사역, 대중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왜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제자 사역을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전에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사역을 고유하게 하셨는데 이 사역을 누구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대중사역, 이 복음화 사역은 복음화 사역은 넓게 퍼뜨리는 사역은 그때 당시로 끝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복음은 이 유대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야 천하가 다 저 사람을 따르는데 우리의 이 계획이 뭐가 되랴 하고 포기할 정도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정작 이제 십자가 사건이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대중들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낙엽처럼 가을날 부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그냥 흩어져요.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품입니다. 실제긴 한데 사실 어떤 특수한 일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대중들은 배경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힘쓰신 부분은 열두 제자를 기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키워서 열두 제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대중사역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대중사역을 할 때 맨 앞에 누구를 앉히셔야 항상? 열두
제자를 앞에 해서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하셔요. 십자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깊이 하늘에서 땅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깊이 이게 제자와 사역이에요. 제자와 사역. 수평은 넓게 이게 복음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 사역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예, 이게 복음화 사역이에요. 같이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 같이 중요해요.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66권. 예, 66권 다 중요한데 예, 신약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죠. 구약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있죠. 다 똑같아요. 근데 더 많이 힘을 쓰고 하는 부분들, 더 마음이 가는 부분들이 다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이 복음화와 제자와 사역 가운데 복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온 세상 복음화를 목적으로 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 힘쓰셨어요? 제자화에 힘쓰신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자화 없이 복음화가 안 되고요. 복음화 없는 제자화는 무익한 거예요. 자기 사랑 기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복음화를 목적으로 3년 반 생애 동안 힘을 쓰신 건 제자화다. 제자 기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자 기르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자를 기르시는 제자를 선택하시고 기르시는가에 대한 오늘 제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주님이 어떻게 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원하는 자들. 예, 주님이 원하는 자들. 제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를 키운다. 셀 리더가 됐다. 그래서 뭐 양육을 한다 할 때 세울 때 이제 셀들을 이렇게 구할 때 제자 양육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게 자기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막 마음이 안 통하는데 반대하는데 성격이 다른데 억지로 하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16절부터 19절에 쭉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냐면 조금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뭐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 뭐 열심당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희한하게 주님도 태어날 때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서 자라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왕궁에서 아주 엘리트 집안에서
대제사장 아들로 이렇게 오시지 않고 밑바닥에서 출발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도 뭐 이렇게 별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유형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요. 왜 그러실까? 항상 보면 주님이 왜 그러실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항상 이 주변인들을 어떤 핵심 인재,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지치고 상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로 택하셔요. 왜 그럴까?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부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특별하게 뭐 여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길 바라고 어떤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거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해서 세상의 부한 자들,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데 뭐 하려고 하시냐? 이들을 택하셔서 뭐 하려고 하시냐? 이제 그게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하셨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생활을 하시죠. 같이 교제를 하시고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 사역보다 먼저 뭐예요? 예,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DTS 가면 이 훈련을 합니다. 함께 있는 훈련, 같이 있는 훈련, 공동체 훈련. 이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같이 공동체. 근데 이제 예배로 모이면 공동체의 삶을 나누기, 예배로만 모이면 주일날 11시 예배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딱 가면 공동체로 형성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배를 드린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같은 의식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같이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스승의 생각을 제자들이 같이 듣고 같이 어떤 삶인지 이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세팅된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이거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공식적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선포가 되어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이런 시간이지 막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죠. 사람끼리의 교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같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생각이 흘러가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뭘 배우냐면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가치를 배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시스템이 확장되기는 하는데 본질이 약해져요. 그러면 마치 글쎄 요새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이들 보면 청년들 보면 이렇게 등치가 큰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건 되게 약화돼 있어요. 왜냐면 먹는 것도 유전자 조작된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움직이는 운동량도 전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앉아있는 게 더 많으니까 나름대로 체력 관리를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체력이 확 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컴퓨터 앉아서 하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 밖에서 나가서 뛰는 거죠. 그만큼 강해지죠. 체육 시간도 많았고 그렇게 강해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큰데 커요.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등치도 큰데 그러니까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약화돼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든 잘 자라게 하려고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배워가게 예? 같이 친밀하게 나누게 그리고 스승의 것들이 흘러가고 제자들은 그걸 배우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같이 있는 공동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도를 하는 같이 있는 사명이죠. 해야 될 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미션이죠. 선교하고. 그래서 근데 이 전도하는 목적과 방향의 근원적인 것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게 배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 이름. 그러니까 막 전투적으로 전도 타켓을 정해놓고 전도 그것도 되게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기반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목적, 전도 이게 이런 어떤 전투적 방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것, 같이 있게 한다는 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이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들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둘씩 짝지어서 마가복음 3장 14절 오늘 보면 내보내시잖아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미리 보내셔요. 미리 보내시고 거기서 또 훈련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이제 이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자꾸 둘씩 내보내서 훈련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인데 언제 그럼 택하셨냐? 주님께서 언제 택하셨냐? 이제 그때 이제 초기에 이제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열두 제자를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맡기신 이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네, 나를 택한 거죠. 나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택정함을 입고 이 택하심을 입은 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언젠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게 점점 깊어집니다. 나를 택하신 게 언젠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가면 더 시간이 이제 흘러가죠. 보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 택하셨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때 이미 섭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4절로 5절에 가니까 언제로 올라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주님이 누굴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열리면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다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오늘날 복음을 맡기시고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여름날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지금 연약함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의 회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